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엔진에 대한 어떤 그첫 번째 시간으로서 기본적인 어떤 사항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책 교재를 보시면 첫 단원에 그 나오는 내용들이 그 단위에 대한 부분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해마다 이렇게 보면 단위에 대한 그 묻는 문제라든지 또는 단위를 서로 이제 바꿔서 환산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좀 주의해서 학습을 좀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수업 시작에 앞서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강의를 접하면서 가장 먼저 학습자가 이렇게 맞닥뜨리는 어떤 문제점이 뭐냐면 일단 용어들이 좀 어렵다라는 그런 하소연들을 좀 많이 하십니다. 예, 모든 내용이 그렇겠지만 예, 당연히 어려운 내용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용어 자체들이 이제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어린 아이가 이제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 나왔을 때 처음에 배우는 그 언어가 있죠. 그 언어의 어떤 말문이 처음에 터지기 전까지는 주변에서 수도 없이 그 언어에 대한 어떤 연습을 시키게 되겠고요. 그리고 계속 듣다 보면 이제 어때요? 그게 이제 익숙해지고 어느 순간에 이제 말문이 트여지는 거죠. 본 학습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본 강의들을 한 번에 강의로 이렇게 만족하지 마시고요. 최소 두번 이상은 두번 정도는 꼭 학습을 하시고 그 부딪히는 용어에 대해서는 당연히 좀 생소하고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굴하지 마시고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되뇌이고 또 학습을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익숙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걸 믿고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한번 학습을 해주시면 될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그 우리 교재를 보시면 처음에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힘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일상 중에서 일상생활에서 우리 힘이라고 하는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겠죠? 힘. 자, 물체에 작용해서 물체의 모양을 변형시키거나 또는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그러니까 변형시키거나 또는 어떤 위치를 이렇게 변화를 시킨다든지 해서 그 우리가 이제 힘을 그냥 가하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변형시키거나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런 어떤 외력을 또 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중요한 거는 단위입니다. 단위. 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그 단위에 밑줄을 한번 쫙 그어 보실랍니까? 자, 단위를 우리가 보시면 뉴턴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뉴턴. 자, 첫 번째는 힘이고요. 뉴턴이라고 하는 그 힘의 단위가 나오는데요. 알파벳 대문자로 N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뉴턴의 이니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단위는 뉴턴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는 킬로그램 힘이라고 하는데요. 포스. 이 힘을 영어로 이제 포스라고 하죠. 그 포스의 이니셜을 써서 그냥 킬로그램 포스. 또 킬로그램 힘 이렇게 불리워지는 단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뭐 단위가 뭐가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항상 단위를 생각을 하실 때는 기출 문제에 보면 어떤 문제로 출제가 되어 있는가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고 다른 단위에 이렇게 연관 관계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kg 폴스는 몇 뉴턴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핵심입니다. 그래서 둘과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1, 자, 죄송합니다. 1 킬로그램 폴스의 힘은 자 9.8 뉴턴이다 이렇게 자, 이 부분을 좀 암기를 하고 계시면 되겠죠. 자, 1킬로그램 폴스의 힘은 9.8 뉴턴의 힘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일의 개념에 대해서 일 워크라고 하죠. 일은 뭐냐 위에 나타나 있는 힘이 있죠. 힘, 이 힘에다가 힘을 가해서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해서 두 번째 조건은 이제 변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힘을 가해서 어떤 이제 거리가 나와야 돼요. 거리. 그래서 힘에다가 거리를 곱한 게 이게 일이다. 우리가 어떤 물체에 힘만 가했을 뿐 이게 이동 거리가 없다라고 하면 그건 일을 안한 거죠. 일이 성립되려면 일정 양의 어떤 힘을 가해서 그 힘을 가한 어떤 물체가 일정 거리를 이제 이동을 해야 돼요. 이 거리라고 하는 변이
변이가 있어야 일이 성립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힘의 단위는 위에서 이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일의 단위는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으면 될것 같고요. 자, 아까 저 뭐요? 뉴턴이 있었고 힘이 킬로그램 폴스가 있었죠. 그래서 뉴턴이라고 하는 단위에다가 보통 우리가 거리는 뭐예요? 미터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뉴턴 메타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뉴턴 메타라든지 또는 자, 킬로그램 폴스에다가 메타 이렇게 이것도 이제 일의 단위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일을 우리가 줄이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요걸 이제 주울. 줄. 그래서 줄은 일의 단위다. 이렇게 암기를 좀 해놓으시고요. 자, 이제 요것들의 이제 관계를 조금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죠. 그래서 자, 1 킬로그램 폴스 메타의 일은 자, 아까 뭐예요? 9.8 뉴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9.8 뉴턴 메타의 일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뉴턴 메타를 줄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학습하실 때 뉴턴 메타를 그냥 일 줄이라고 표현하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자9.8 줄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의 단위 이렇게 상관관계를 좀 기억을 좀 해주시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속도라고 하는 단위가 나오면 속도. 속도. 자, 속도는 뭐냐? 교재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단위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다. 자, 물리학적으로 이제 표현하면 자, 단위 시간 동안에 단 시간. 얼마만큼 이동을 했느냐? 그 이동한 거리를 우리가 속도라고 표현합니다. 자, 단위는 어떻게 될까요? 보통 이제 거리를 우리가 메타를 사용을 하죠. 그다음에 시간을 S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S는 세컨드라고 합니다. 자, 여기 이 부분에서 제가 좀 정리를 할 건데요. 구분을 좀 하고 넘어가죠. 일단 시간은 자, 시간을 우리가 아워라고 하죠. H로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시간 말고 시간보다 작은 이제 분이 있죠. 그래서 분을 보통 이제 미누트에서 이렇게 min 미누트 영어로 해서 min 하면 분이다. hour, hour 시간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분보다 더 작은 단위의 어떤 시간이 있죠. 초. 초는 이제 우리가 세컨드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니셜 그냥 S로 표현할게요. 그래서 그냥 M이면 분, H면 시간, 그리고 S면 초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초당 얼마만큼의 거리를 이동했느냐 이게 이제 속도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가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메타 퍼 세크 이렇게 이게 이제 분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세크분의 초분의 이동한 거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요거를 우리가 초속이라고 하죠. 몇 초만 이게 몇 초에 얼마만큼을 이동을 했느냐 이게 초속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초속 단위 말고 또 다른 단위가 있죠. 그다음에 요거 이제 분속이라고 하는 단위도 있는데 분속. 분속은 이제 우리가 역학적으로 별로 이렇게 쓰지 않는 단위인데 분당 얘는 분당 그러니까 분당 몇 메터를 뭐 이동을 했느냐 이런 단위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요거는 이제 분속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리는 그런 그 우리가 속도가 있죠. 그걸 이제 시속이라고 표현하죠. 시속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시속은 뭐냐? 몇 킬로를 이동했느냐 좀큰 개념이니까 몇 킬로. 시간 한 시간에 몇 킬로를 이동을 했느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시속이라고 합니다. 시속. 자, 그래서 속도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겠고, 이제 여기서 이제 강조할 것들은 야,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는 이제 참고를 좀 하시되, 참고를 하시되, 뭐를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냐면요, 요거 이제 기출 문제를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A 지점이 있고 또 B 지점이 있다. 자, 요 거리를 이제 계산했더니 요 10km다. 10km. 왕복했다라고. 왕복을 했는데 몇 시간 만에? 뭐 1시간 만에 왕복을 했다. 이때 속도는 얼마일까?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속도를 우리가 단위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요거는 이제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총 이동 거리는 10km를 왕복을 했기 때문에 자, 20km가 될 것이고요. 몇 시간 만에? 1시간 만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속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20km per hour 이렇게 줄 답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속도를 정의를 해보세요. 단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작게는 초속이 있고 또 크게는 시속이 있다. 자, 초속하고 요 시속은 좀 기억을 하고 계시대. 그 다음에 둘과의 이제 상관관계를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자, 이 초속을 시속으로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요 부분인데요. 그냥 기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초속에다가 곱하기 3.6을 하면요. 자, 얼마요? 자, 요 부분. 곱하기 3.6입니다. 초속에 곱하기 3.6을 하면 시속이 된다. 요 관계만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역으로 시속을 초속으로 고치려면 나누기 3.6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뭐둘 중에 하나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고 계시고, 초속을 시속으로 고친다 그러면 곱하기 3.6, 시속을 초속으로 고친다 그러면 나누기 3.6, 요 관계 정도는 좀 기억을 하고 계십시오. 자, 아까 제가 예제 드렸는데요. 요거를, 자, 시속 20km를 초속으로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시속을 초속으로 고치려면 요거 나누기 3.6으로 해주면 되겠죠? 20을 3.6으로 나눠주면 그게 이제 초속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상관관계를 좀 제가 이렇게 암기하라고 얘기했던 얘기는, 이유는, 자, 시험 문제에 이렇게 시속으로 구해서 초속으로 얼마입니까? 이렇게 묻는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는 시속으로 구하더라도 문제 유형이, 자, 초속으로 물어봤다라고 하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3.6이라고 하는 요걸 생각을 해서 나눠줘서 초속으로 구해서 정답을 끄집어내는 이런 능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부분들에서는 좀 속도가 좀 자주 나오니까 특히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동력이 나오는데요. 동력이라고 하는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는 동력이 되겠고요. 동력. 뭐 우리가 이제 파워라고 하고요. 그 동력을 이제 흔히 말하면 단위 시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일의 양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물리학적으로 표현하면 단위 시간 동안에 한 일이야, 한 일. 얼마만큼의 일을 했느냐?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동력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단위를 한번 따져 볼까요? 자, 단위는 무엇이 있느냐? 우리 책에 보면 와트라고 하는 단위가 있네요. W. 와트의 이니셜입니다. 요거는 이제 와트. 자, 와트 말고 또뭐 있느냐? PS라고 하는 단위가 있어요. 이건 이제 우리가 마력 이렇게 표현하는데 몇 마력이냐? 그건 이제 많이 썼던 우리 동력의 단위, 마력을 주로 많이 썼는데요. 이제 그런 이제 마력의 단위가 있고요. 그다음에 물리학적으로 이제 그대로 한번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한 일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학습을 했었죠. 일에 이제 정의를 하면서 일의 단위가 뭐가 있느냐라고 했는데, 자, 힘에다가 이동 거리, 그 다음에 뭐죠? 요거를 한 일이라고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를 시간으로 나눠주면 이게 이제 일율이 되겠죠. 그래서 킬로그램 폴스 메타 퍼 세크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고요.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일률의 단위가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 교재에 소개를 하고 있고요. 자, 요거를 이제 아까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거를 뉴턴 메타라고도 표현을 할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뉴턴 메타 퍼 세크, 또는 뉴턴 메타를 아까 줄이라고도 표현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줄퍼 세크 이렇게 표현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동력의 단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른 단위들에 비해서 좀 단위들이 좀 많네요. 그래서 뭐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위들이 있다 정도 생각을 하시고, 자, 중요한 거는 뭐냐? 상관관계다. 항상 상관관계를 좀 생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요거 하나 제가 강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마력은 1PS는 말한 마리가 끌수 있는 능력이에요. 말한 마리가 끌수 있는 능력. 을 우리가 이제 말한 마리의 능력을 그냥 1PS 1마력이라고 표현하고, 말 10마리가 뭐끌수 있는 능력이다 그러면 10마력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떤 상징적인 어떤 의미가 있겠고요. 자, 1마력은
자, 어떻게 이제 표현했냐면 공학적인 단위로 이제 표현하면 75kg pulse meter per sec의 일률과 같다. 즉 75kg의 힘으로 어떤 물체를 1m 당겼다 이거지. 1m 밀거나 당겼다 이거야. 1초 만에. 그런 능력을 우리가 1마력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1마력은 와트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736와트야. 736와트 또는 자, 킬로와트로 표현하면 0.736 킬로와트. 이렇게 나누기 1000 하면 0.736이 되는 거죠. 그래서 736와트 또는 0.736 킬로와트. 이렇게 자,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칼로리로 이제 열량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632.3 킬로 칼로리 퍼 아워. 예, 열량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우리 책에서 보면 또 기타 이제 요거 1와트는 와트하고 이제 줄퍼 세크 관계를 좀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겠는데요. 1, 자, 줄퍼 세크, 1줄퍼 세크의 동력과 같다. 요 부분도 좀 학습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마력은 다시 이제 마무리를 하면 75kg의 일률과 같고, 와트로 따지면 736 와트니까 736 줄퍼세크 같으니까 736 줄퍼세크 이렇게 볼까요? 736 줄퍼세크의 일률과 같고, 또는 632.3 킬로칼로리 퍼 아워의 열량과 같다 이렇게 학습을 좀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력이 약간 좀 어려움은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 관계들을 좀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내 걸로 좀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배기량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우리 기능사 그 필기 시험을 보는데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서 이런 문제를 출제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존에 이제 기출 문제들을 보면 출제위원들이 이런 문제들을 좀 끄집어내서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거기에 이제 대비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배기량인데요. 배기량.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 중에서는 우선은 지금 가장 출제 빈도수도 많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배기량을 행정 최적, 행정 최적이라고 표현하고요. 일단 결론적으로 따지면, 결론적으로 보면 이 공식은 무조건 좀 기계적으로 암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보면 4분의 파이 d의 제곱 l 이렇게 나와 있죠? 4분의 파이 d의 제곱 l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뭐냐면 요 d는 기통의 지름이죠. 실린더 기통의 지름. 자, 보통 우리가 엔진 보면 기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통. 그리고 기통 안에서는 피스톤이 왕복 운동을 하는 그 원형의 어떤 통이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실린더 또는 기통이라고 하죠. 그 기통의 어떤 부피죠. 부피. 이 최적. 최적을 우리가 배기량이라고 하는데, 기통의 최적을 구하려면 기통의 단면적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단면적은 이렇게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L은 뭐냐? 자, L은 피스톤이 왕복 운동을 하는데 맨 위에 있는 점, 여기를 이제 상사점이라고 하는데요. 피스톤은 이제 기통 안에서 왕복 운동만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상사점에서 하사점까지를 계속 얘는 하루 종일 그냥 엔진 시동 걸어놓으면 하루 종일 왔다 갔다만 해요. 아주 뭐 단순 무식한 놈이죠. 그래서 상사점과 요 하사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요 거리를 뭐라고 하느냐? 요거를 이제 행정이라고 합니다. 기호로는 L이라고 표현했죠. L. 그래서 그 행정 길이까지 곱하면 그게 이제 기통의 어때요? 피스톤이 왕복 운동을 하는 그 최적 부피가 되겠죠. 단순히 그래서 4분의 파이 d의 제곱에다가 L을 곱한 게 뭐냐? 기통의 배기량, 최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식을 그냥 4분의 파이 d의 제곱 l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는 자, 요
파이는 3.14고요. 4로 나누면 약 0.785가 됩니다. 0.785. 자, 요걸 좀잘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785, 0.785에다가 자, 남아 있는 것은 이제 D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L만 곱해 주면 이게 배기량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건 우리가 계산하기가 조금 힘드니까 그냥 0.785로 그냥 암기해 버리자. 이런 어떤 의미입니다. 그래서 0.785 D의 제곱 L. 자, 뭐다? 0.785 D의 제곱 L이다. 자, 뭐다? 눈을 한번 가보시고요. 암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0.785 D의 제곱 L. 이게 뭐냐? 기통 하나의 배기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됐느냐라고 보시면 대개 보면 이게 D나 L을 줘요. D나 L을 주고 배기량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그대로 이제 대입을 하면 되는데 이제 대입을 하면서 조금 단위를 이제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기출문제를 좀 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배기량의 단위는 뭐냐? 단위는 자, 얘네들을 다 뭐냐? D나 L의 길이를 밀리미터로 다 집어넣으면 자, 안 되고요. 요거를 이제 뭘로 바꾸느냐? 자, 우리 보통 시험 문제 보면 기출 문제 보면 D나 L을 어떤 단위로 준다? 네, D나 L을 보통 밀리미터로 줘요. 그런데 공식에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안 되죠. 얘를 뭘로 바꾸느냐? 자, 요거를 센티미터로 바꿔요. 센티미터. 뭘로? 센티미터로 바꾼다. 자, 예를 들어서 자, 기출 문제 뭐 예를 들어서 한번 풀어볼게요. D를 뭐 80mm 직경이 80mm인 실린더. 그 다음에 행정이 70mm다. 요렇게 준다는 얘기죠. 그럼 배기량이 얼마냐? 식에다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돼요. 0.785 곱하기 자, D 그냥 단위 밀리미터로 집어넣지 말라고 그랬죠. 자, 요 부분입니다. 밀리미터를 뭘로? 센티미터로. 자, 그러면 8cm의 제곱이 되겠죠? 에다가 L은 7cm니까. 요렇게 계산기 떠들썩 해버리면 이제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몇? cc야, cc. 그래서 센티미터로 고쳐야 거기 나온 단위가 이제 cc니까 이렇게 이제 그 단위가 밀리미터나 뭐 다른 단위로 주어진다. 무조건 센티미터로 고쳐서 예, 시계 우리가 알고 있는 요식, 요식에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면 될 것이다.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똑같은 문제 한 번만 풀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내 걸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총 배기량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 배기량은 기통 하나에 대한 그 배기량이었고 여기다가 곱하기 기통수를 곱해주면 그게 이제 총 배기량이 되겠죠. 뭐 엔진이 4기통이다 그러면 곱하기 기통수인 4만 곱해주면 총 배기량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총 배기량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식에다가 기통수만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소개가 돼야 될 부분들이 이제 압축비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압축비도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자, 여섯 번째. 자, 압축비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압축비는 무엇이다? 그냥 결론적으로 우선 공식을 그냥 이렇게 암기를 좀 하죠. 어떻게? 자, 연소실 최적 분의 연소실 최적 더하기 아까 방금 우리가 배기량 했었죠? 요거는 이제 다른 말로 행정 최적이라고 합니다. 최적. 자, 요거를 우리가 압축비라고 압축비. 자, 우리가 이제 개념적으로 좀 설명을 하면 엔진이 보통 보면 이렇게 아까 제가 이제 그려줬던 기통이 있죠? 기통이 있을 것이고 위쪽에 이제 연소실 연소가 이루어지는 그 반원 모양의 어떤 이렇게 생긴 이 공간을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연소실이라고 그래요. 야, 연소실이 있고 자, 요 부분은 이제 기통 안에서 피스톤이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왕복 운동만 한다고 그랬죠. 상사점하고 하사점 사이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전에 방금 전에 들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자,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죠? 자, 이거를 우리가 뭐냐면 행정이라고 그랬죠. 행정.
행정, 이렇게 L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요 부피를 우리가 행정 최적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압축비는 뭐냐? 우리가 이제 뭐죠? 공기와 연료 또는 공기만을 흡입해서 압축을 하죠. 압축을 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연소가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에서 동력이 발생이 되는데 총 얼마를 흡입해서 얼마만큼을 압축을 했느냐? 이제 요거를 따져 보는 거죠. 그래서 총 흡입할 수 있는 공간은 요 공간이 되겠죠. 그요 공간을 따져 보면 연소실 최적 더하기 행정 최적이 되겠죠. 자, 그만큼을 흡입해서 얼마만큼 압축한 거예요? 연소실 최적만큼 압축한 거죠. 요만큼 압축한 거죠. 그래서 압축비는 공식으로는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고요. 일단 뭐 우리는 일단 암기를 좀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요것도 기출 문제 보면 아주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60문제 중에 뭐한 문제는 꼭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이제 암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제 암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압축비는 연분의 연 더하기 행이다. 어떻게? 연분의 연 더하기 행. 연소실 최적분의 연소실 최적 더하기 행정 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 문제 유형들을 보면 최적 줘요. 연소실 최적 주고 행정 최적 줘 버린다. 그러면 식에다가 그냥 그대로만 대입을 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유형. 조금 비비 꽈요. 어떻게? 얘네들은 주. 얘네들은 줍니다. 그다음에 행정 최적 바로 안줘 버리고 아까 공식 있었죠? D라든지 L을 주고 행정체적을 우리가 직접 구해서 여기다 대입하는 그런 유형이 또 있겠고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유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를 또 보면 어떤 문제는 자, 압축비 줘버려요. 그 다음에 행정체적 줘버립니다. 연소실 체적이 얼마일까요? 이렇게 이제 뭐 구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럼 이걸 X로 놔버리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식을 풀어서 우리 X만 구하면 그게 이제 구해지는 답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압축비는 다양한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압축비는 여러분들이 꼭 아까 배기량과 어떤 대동상이하게 여러분들이 좀 비중을 좀 갖고 좀잘좀 기억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온도가 나옵니다. 온도. 온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단위입니다. 온도. 자, 온도. 온도 부분인데요. 크게 이제 온도는 화씨 온도가 있고요. 화씨 몇도 F냐? 이렇게 기호로는 이제 F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섭씨 온도가 있죠. 섭씨. 섭씨는 이제 몇 도시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절대 온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절대 온도 얘는 그냥 K 이렇게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래서 일단 온도가 뭐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섭씨는 보통 물이 이제 0도에서 얼고 물이 이제 100도에서 끓죠. 그래서 어는 점하고 끓는 온도를 100등분한 게 이제 섭씨 온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흔히 이제 우리가 섭씨를 많이 사용을 하죠. 이제 화씨는 그게 아니고 어는 점을 32도 F라고 놨고 끓는 점을 212도 F라고 놨습니다. 그래서 둘과의 그 사이를 180등분한 온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그런 온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절대 온도는 말 그대로 이제 절대 온도입니다. 절대 온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상관관계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 그 섭씨는 우리 식 요거 하나만 좀 9분의 5 도 F 마이너스 32다. 요거 식 하나만 요거 뭐식두개 있는데 식 하나 정도만 암기를 하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종종 가끔 나오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를 들어서 32도 F는 몇 도씨일까요? 섭씨로 이렇게 32 집어넣으면 0이 되고 섭씨로는 0도씨. 그러니까 32도 F는 뭐 0도씨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몇도 F가 섭씨로 몇 도씨일까요?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식 하나 정도만 암기를 해서 풀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절대 온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관연도 기출 문제에 보면 절대 온도 묻는 문제가 또 가끔 나옵니다. 자, 얘는 절대 온도는 자, 섭씨에다가 무조건
273이라고 하는 절대 숫자, 273만 더하면 그게 절대 온도가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섭씨 100도씨는 절대 온도로 몇도 K일까요? 몇 K일까요? 자, 여기 100 하면 373도 K가 되겠죠? 373 절대 온도로. 자, 각설하고 어쨌든 섭씨에다가는 무조건 절대적으로 273 얼마? 273이라고 하는 숫자만 더해지면 그게 절대 온도가 된다. 요 관계는 여러분들이 꼭좀 기억을 해주시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압력이라고 하는 단위가 나오네요. 압력. 자, 계속해서 압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이제 압력이 되겠습니다. 자, 압력은 물체와 물체면 사이에 작용하는 서로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어떤 힘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했고, 압력의 단위는 이제 뭐 용어적인 어떤 부분들은 좀 여러분들이 좀 비중을 좀 낮추시고요. 중요한 건 이제 단위 정도만 좀 기억을 하시고. 자, 표준 기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표준 기압. 우리가 이제 요거는 이제 대기압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이 고지가 아니고 평지에서의 압력을 표준 대기압이라고 하고, 자, 이거를 이제 킬로그램 단위로 표현하면 1.0332 거의 이제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킬로그램 볼스에 센티미터의 제곱. 예, 요거를 이제 표준 대기압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제 바로 또 이거 환산했죠. 바라고 하는 단위도 있어요. 몇 바냐? 아, 이런 단위가 있는데 이것도 1.012 뭐 해서 쭉 나가죠. 그래서 암기하실 거는 그냥 표준 대기압은 뭐냐? 자, 1키로다 또는 1바다. 자, 키로와 또 바는 단위가 같다. 거의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파스칼이라고 하는 단위가 있어요. 파스칼. 요거 압력 단위입니다. 예, 그래서 1 표준 대기압은 0.1 메가파스칼이다. 메가. 10의 6승이죠? 메가는. 그래서 0.1 메가파스칼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상관관계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수은주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760 미리 수은주와 같다. 이 수은이라고 하는 원소기호거든요. 그래서 760 미리의 수은주와 같다. 이렇게 요약하면 자, 1표준 대기압은 1키로 1바의 압력과 같고, 0.1 메가파스칼의 압력과 같고, 수은주로는 760이다. 760ml다. 이렇게 해서 압력을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또뭐 기출문제 보면 뭐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단위 환산 과정을 또 문제가 나오기도 했지만, 자,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힘을 주고 또는 단면적을 주고 압력이 몇 킬로일까요? 몇 킬로그램 폴스 퍼 센티미터 제곱일까요? 이런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냥 뭐 주어진 값을 그냥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그게 이제 압력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 책그 예상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 후반부에 보면 예상 문제가 나오죠. 자, 이 예상 문제는 그냥 제목만 우리가 예상 문제라고 적어놨지만 이게 관현도에 출제가 됐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출제가 된 문제를 요 단원에 해당되는 문제만 지금 추려서 예상 문제로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또 다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단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 1마력은 75kg 폴스 메타 퍼 아워라고 나와 있는데요. H가 아니고 이게 세크로 표현이 돼야 되겠죠? 아까 우리가 정리했던 부분인데 1마력은 H가 S로 고쳐주셔야 되겠죠. 75kg 폴스 메타 퍼 세크의 1줄이다 이렇게 고쳐주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자, 1줄은 0.24 칼로리의 열이다. 열량이다. 1줄의 1은 이건 맞습니다. 이 관계는 맞고요. 그래서 추가로 좀 알아 저요 관계죠. 0.24. 자, 1줄은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1줄은 0.24 칼로리의 열과 같다. 이렇게 해서
하나 더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번 1kW는 100kg pulse meter per sec의 일률이다. 아까 우리 그 상관관계들을 한번 적어놨었죠? 예, 그것들은 이제 환산을 해보면 1kW의 일은 102kg pulse meter per sec의 일률과 같은 거죠. 그래서 얘도 틀렸고요. 그 라번의 초속 1m per sec는 시속으로 얼마입니까? 곱하기 3.6으로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3.6 시속과 같다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맞게 표현된 것은 나번이 되겠죠. 자, 다음 2번입니다. 일마력을 단위로 환산한 것중 틀린 것은? 자, 위에 풀었던 문제와 좀 흡사한데요. 일마력은 75kg 펄스의 일률과 같고요. 그 다음에 자, 736 와트의 일과 같다. 또는 아까 다시 정리하면 자, 요거 했었죠? 일마력은 75kg pulse meter per sec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736와트와 같고 뭐 와트는 736 뉴턴 메타 퍼 세크와 같고 또는 736 뉴턴 메타를 우리가 줄이라고 그랬죠? 줄퍼 세크와 같다. 요 관계만 좀 기억을 하고 계셨으면 됐겠죠? 그래서 맞게 표현이 된 것은 뭐냐? 자, 일마력은 102인가요? 틀린 것은 지금 4번이 틀렸네요. 그래서 일마력은 736 줄퍼 세크로 돼야 되는데 지금 102 잘못 나온 거죠. 그래서 틀린 게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자, 어떤 자동차 엔진에서 커넥팅 노드의 질량이 0.67kg 폴스네요. 자, 이 커넥팅 노드의 무게는 얼마인가요? 자, 문 단위 한번 보세요. 지금 주어진 문제가 킬로그램 포스로 주어지고 이거를 몇 뉴턴인가요? 자, 아까 제가 요거 했었죠. 1킬로그램 포스의 힘은 9.8 뉴턴입니다. 그래서 그냥 킬로그램 포스에다가 곱하기 9.8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0.67 곱하기 9.8을 하면 그게 바로 뉴턴 단위가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가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자, 섭씨 온도를 주고 절대 온도를 물어보는 문제죠. 섭씨 83 에다가 무조건 273만 더하면 그게 절대 온도가 되겠죠. 그래서 356도 K가 될 것이고요. 자, 7번. 피스톤이 상사점에 있을 때 피스톤의 윗부분의 공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 아까 기통 문제 제가 지워버렸는데 기통의 그림을 지워버렸는데요. 자, 기통 이렇게 실린더가 있고 요 윗공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요 공간을 연소실의 최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번. 연소실 최적이 20cc, 행정 최적이 160cc일 때 압축비는 가장 노멀한 문제예요. 자, 다 줘버렸죠, 압축비. 자, 연소실 최적 20입니다. 20분의 20 더하기 행정 최적 얼마냐? 160이 되겠죠. 자, 그래서 9 되겠습니다. 압축비는 9. 자, 이런 문제들은 좀 반복해서 좀 풀어보시면 그다지 어렵진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실린더의 행정이 7cm, 피스톤의 지름이 80mm인 4기통 엔진의 총 배기량은 얼마일까요? 자,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공식부터 먼저 머릿속에 떠올려라. 자, 총 배기량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총 배기량. 제가 눈을 감고 아까 몇번 되뇌었던 바로 그 공식입니다. 0.785 D의 제곱 곱하기 L. 자, 기통 하나의 배기량이라고 그랬죠? 곱하기 기통 수까지. 여기다가 기통 수까지 곱하면 총 배기량입니다. 자, 시계는 그대로 대입을 해볼까요? 0.785 곱하기. 자, 수치는 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센치로 환산해라. 센치로. 자, 일단 D. 행정. 자, D. 80mm 줬네요. 8cm가 되겠죠. 그래서 8의 제곱 곱하기 행정 몇 cm입니까? 7cm네요. 얘는 바꿀 필요 없네요. 곱하기 자, 기통수 몇 개입니까? 4기통이라고 쓰여져 있네요. 곱하기 4를 하면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답이 4번 1407cc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공학적인 어떤 단위하고 또
또 계산 문제, 또 단위의 상호관계들을 좀 학습을 했는데요. 자, 이것들은 조금 제가 상당히 좀 처음부터는 공식을 좀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게 상당히 솔직히 좀 부담스럽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그렇다라고 해서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좀 학습을 해보시고 또그 예상 문제 부분 또 기출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됐는지 또 실제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이용을 해서 한번 뭐예요?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 진짜 답이 나오는지까지 여러분들이 검증을 하신다면 충분히 뭐 어렵지 않게 우리 걸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길 믿고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